남극, 영원할 것 같은 펭귄들의 행성. 폭한의 얼음대륙에서 펭귄들은 살아남았고 적응해왔으며 2천만 쌍 이상이 번식하는 남극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들은 슬기로웠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거스르지 않으며 협동과 배려로 고난을 헤쳐왔습니다. 눈보라치는 하늘을 나는 대신 먹이가 있는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온몸에 지방을 가득 채워 혹한에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축적했습니다. 종족의 번식을 위해 어김없이 주어진 먼 길을 걸어갑니다. 남극에는 황제 펭귄을 비롯해서 모두 6종류의 펭귄이 삽니다. 킹펭귄은 남극 최고의 왕으로 대접받다 황제 펭귄이 등극하며 한 단계 밀려나버린 황제의 사촌이고요. 성격이 온순해서 바닷가를 차지하지 못하고 고지대에 사는 부리가 빨간 젠투. 턱에 끝 모양 무늬가 있는 턱끈 펭귄은 다른 펭귄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해안의 명당을 차지합니다. 절벽에 사는 마카로니는 노란 깃털 왕관을 쓴 멋쟁이지만 집에 가려면 고생이 말이 아닌데요. 눈 주위만 하얀 아델리 펭귄이 돌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펭귄들의 세상에 낯선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으로부터의 위협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펭귄의 행성에서 살아가는 모든 펭귄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닥쳐올 미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